슬기로운 내집 마련. 저는 힐스테이트 오산더 클래스에 와 있습니다. 워낙 브랜드 파워가 좋은 곳이기도 하고 트리플 역세권으로 굉장히 교통까지도 챙겨본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렛츠고!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힐스테이트 오산더 클래스의 위치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저희 힐스테이트 오산더 클래스는 병점역 서쪽에 이렇게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왼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역과의 거리도 가깝고요. 하나 더 좋은 건 바로 위에 병점 복합타운이라는 문화생활시설까지 함께 개발이 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지 앞에서 문화생활도 아주 편하게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1호선 병점역과 함께 GTX가 28년도에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거리도 거의 20, 30분이면 충분히 출퇴근 가능하시고요. 요 빨간 색깔 쭉 따라 보시면 요게 동탄 트램 2호선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에 있는 생활 이런 역세권까지도 지역 생활권까지도 함께 누려보실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처에 뭐 용인간 고속도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하철과 고속도로 모두 다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정말 황금 교통권이라는 거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오산더 클래스의 또 매력이 뭐가 있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입지 특성 자체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호선 병점역, GTS 노선, 그리고 동탄 트램까지 3개의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양산지구 쇄도시에 또 이런 프리미엄 입지, 문화생활권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거. 교통망부터 시작해서 생활권 인프라 자체가 다양하게 복합시설로 되어 있다는 점이 또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감도 앞에 와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겠어요? 101동부터 112동까지 이루어져 있고 총 97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한번 봐주시면 광장처럼 센트럴파크라고 이렇게 공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지 안에서도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자연과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쉽습니다. 조경만 봐도 굉장히 녹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근린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까지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그냥 이 안에서 다 그냥 해결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주력인 세대가 84 타입인데 A, B, C 세 가지 타입이거든요. 가장 주력인 84 타입 A를 보여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힐스테이트 오산더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 시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뭐 개인 PT실은 당연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요가인이기 때문에 다목적실 집중형 요가 공간이 또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던가 뭐 간단하게 티 한잔 할 수 있는 티하우스까지 해서 굉장히 커뮤니티 시설까지도 나의 라이프스타일까지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은 주차 공간 자체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요. 보행자도 인식해주고요. 차량도 인식해주고요. 빈 공간으로 주차까지 유도해주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스마트하게 관리해주는 주차 시스템까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주차 공간 사이즈보다 1.5대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SUV 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훨씬 귀가 트이는 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84 A타입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현관 들어오면요. 이제 왼쪽에 거울로도 활용이 가능한 신발장 되어 있습니다. 안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안에 유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핸드형 브러쉬까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옵션에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팬트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한 요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창고로도 이용이 가능하시고 뭐 스포츠용 물품들 보관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면요. 이제 공용 욕실이 되어 있는데 욕조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신욕하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베이지 톤의 전면에 유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좀 넓고 넉넉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수전도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아요? 저희 집에 있는 수전이랑 좀 바꿔 끼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자재 선택 집중해 보시고요. 이쪽은 이제 작은 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자녀 방으로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폭, 세로폭 모두 적당하기 때문에 뭐 침대 하나 두시고 옷도 챙겨 넣을 수 있는 수납, 빌트인 수납장도 있고요.
왼쪽에도 방 하나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서재처럼 꾸며놨네요. 우측에 좀 이렇게 우드톤의 아트월처럼 이렇게 조명과 함께 딱 빛을 하니까 굉장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평소는 앞에 봤던 방이랑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저도 이쪽에 좀 책을 좀 놓고 나만의 공간을 꾸며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또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공간이 바로 이 주방인데요. 굉장히 제가 평소에 봤던 주방 사이즈, 그러니까 84 타입의 아파트에서 봤던 사이즈에 비해서 공간 구성이 굉장히 잘 빠졌다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D자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요리하시거나 하실 때에도 굉장히 동선 간의 이동이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자재 선택부터서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까 먼저 와서 봤던 게 여기 스마트 패드인데 요리하시면서 이렇게 눌러서 뭐 인터넷도 하실 수가 있고 TV라던가 좀 라디오까지도 볼 수 있는 스마트 주방 TV입니다. 요즘 아파트들은 참 진짜 좋아요. 그죠? 주방 공간 지나서 쭉 직진해 주시면 이렇게 다용도실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뭐 건조기랑 세로로 딱 두 대 놓으시면 좋고 왼쪽에는 이제 분리 수거가 편할 수 있게끔 공간을 조금 넣어드렸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이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보통 냉장고는 당겨서 열잖아요. 눌러서 열던지 여기는 터치해서 열립니다. 와, 대박. 이것만 똑 떼서 저희 집에 갖다 놓고 싶어요. 진짜 너무 편하겠죠. 알파 공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반 수납장과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서랍장들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보관하시거나 수납하실 때 훨씬 더 예쁘게 디자인적으로 좀 챙겨보실 수가 있고 왼쪽에는 굉장히 넉넉한 팬트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식료품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창고처럼 이용하셔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요 식탁도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딱 놔가지고 우리 가족들끼리 거실과 주방과 함께 공간을 이어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와, 진짜 이런 아일랜드 식탁에서 우리 가족이 오손도손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메인 공간이 이제 거실인데요. 사이즈라던가 뭐 높이 폭 같은 거는 굉장히 평이합니다만 TV장 거리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방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 베란다랑 주방과 공간되어 있는 창이 맞바람이 부는 통층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에도 조금 더 용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조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럽게 좀 따뜻한 좀 화이트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늑함까지도 또 빼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들은 침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빛이 좀 따뜻하게 퍼지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하고 킹 사이즈가 들어가도 공감권 충분히 넉넉하다는 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뒤쪽에 이 아트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게 단순 좀 재질적으로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수직 수평으로 굉장히 현대적으로 좀 모던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요즘 세대의 집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맞은편에 딱 이렇게 멋있게 또 아트월 형태로 이렇게 마주보게 또 이렇게 커플처럼 딱 되어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매력적입니다. 베란다고요. 사이즈 자체는 넓진 않은데 폭이 어느 정도 나오고 수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식집사분들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화분 이렇게 꾸미셔서 우리 식물의 방으로 두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면은 그냥 이제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여자들은 또 드레스룸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파우더룸 지나서 안쪽 드레스룸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침실에서 나는 옷장에서 나는 좀 쿰쿰한 냄새도 항상 환기가 가능하고 안에 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서도 밝게 화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전면에 이런 전신 거울이 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방에 입주하신다고 하면 뭐 불필요한 가구들은 따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또 생각이 드네요. 드레스룸도 굉장히 좀 여기 조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펴지는 타입이라서 얼굴이 또 좀 예뻐 보이는 이런 또 구조가 아니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 안에 딸려있는 부부 욕실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건식 형태로 샤워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욕실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의 무드가 다르게 분위기가 다르게 좀 꾸며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상이긴 한데 스마트 샤워 캔버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 또 미러 패널이 아예 들어가 있어서 샤워하면서도 편하게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와, 요즘은 진짜 스마트하게 내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해 볼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듯 비슷한 듯 하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았던 게 또 이 힐스테이트 오산더 클래스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저랑 함께 84타입, A타입 유닛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가장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교통이 좋아요. 지금 3, 트리플 역세권이거든요. 병점역, 동탄 트램, 28년도에 또 들어설 GTX까지 해서 지금 트리플 역세권이고요. 바로 저희 힐스테이트가 있는 곳 위쪽에, 바로 옆쪽에는 복합문화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산다고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입지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힐스테이트 오산더 클래스로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